아, 원주 시내 같네. 원주 시내를. 네. 아, 야, 뭐가 많이 생겼다. 아, 옛날 생각난다 진짜. 진짜. 근데 옛날에 비해 거리가 엄청 조용해졌다.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았었는데. 아, 여기 저 닭갈비집 아직도 있네. 어, 닭갈비집. 와, 문구점 아직도 있어. 아, 이건 아직도 있네.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. 어? 어? 오, 어머, 어떡해? 뭐죠? 어머, 나 저기 스무 살 때 다니던 샵이 있어. 일로 옮긴 내 남영순 헤어샵. 어머, 저기 내 사진 있어. 야, 대박. 저기 나 다니던 샵에. 어우, 아직까지 붙어놨구나. 와, 나 저기서 머리 다 했었어. 아니, 저거 내 사진이야. 그러면. 어, 저거 내 사진이야. 어머, 나 옛날 생각나. 야. 야, 이따 잠깐 가볼까? 지금 닫았나, 근데? 그 간가 봐. 거기 아직도 있다니 너무 감동이야. 내가 아마 SM 오디션 보러 갈 때 여기서 머리 받고 갔나 그랬을걸? 아, 머리 씹어 그렇게 해서? 머리, 와.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막 연습생 준비할 때 다녔던 샵. 아, 그때 진짜 형 너무 이뻤는데. 정말. 네. 예전에 제가 그걸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쁜지, 잘생긴 걸 아는지. 서너 살, 너댓 살 때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최시원 씨도 솔직히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.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네, 어. 기억은 나죠. 근데 네. 본인 얼굴 중에서 제일 좀 자신 있는 부분? 예를 들면 눈, 뭐 코. 저는 좀 개인적으로 눈이랑 저 그 눈썹을 약간 서구적인 외국사 코도 아주 탁 쓰고요. 아니 다잘 생겼어. 동엽이 형은 가장 좀 본인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예요?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눈이 동그랗고 아주 맑고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막 되게 귀여웠어요. 근데 코가 좀 낮았어요. 코가 좀 낮아가지고 누나가 계속 어렸을 때 코뼈가 딱딱해지기 전에 코를 이렇게 잡아주면 코가 좀 오똑해진다. 그래서 계속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로 코가 오똑해졌는데 대신 눈이 살짝 몰렸어요. 진짜 땡기다 보니까 하나를 얻으면 이걸 땡기니까 잃는 거 눈까지 같이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가깝지 않았거든요. 이렇게 중앙 집권형이 아니었는데 하나를 얻으면 그래 맞네. 어머 여보 내 사진. 이야. 자기 보니까 반갑지. 여기 원장님 아직도 있나? 은희 안녕하세요.